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뭐 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아이롱펌을 하면서 염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여기 보시면 O 에너지하고 C 에너지 있죠. O 에너지와 C 에너지 샴푸를 가지고 제가 디톡을 했습니다. 하고 나온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발 진단을 해보니 예, 요 끝 부분들 있잖아요. 요 끝에는 거의 다 탈색을 해서 염색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피카에 C3 있죠. C3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를 두 펌프 넣었어요. 두 펌프 넣어서 네, 이렇게 탈색된 부분은 제가 네, 이렇게 손상이 심한 부분이죠.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서 제가 탈색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끝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요, 모근에서 끝까지는 여기 보시면 C1 있어요. C1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두 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도포하겠습니다. 그 아이롱의 그 연화가 굉장히 쉬워졌죠. 자, 전처리 없이 예, O 에너지와 C 에너지로 해서 디톡을 하신 다음에 지금 이렇게 우리 피카에 C1 있죠. 간곱질 펌제를 저는 과감하게 예,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연 방치 제가 이렇게 보시면 모발이 약간 손상되어 있는 부분은 C3를 도포하시고요. 자, 건강한 부분은 C1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요. 자, 자연 방치 제가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지금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연화가 부드럽게 잘 됐어요. 건강하게 이 상태에서 이제 디자인해서 파마 아이롱펌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볼륨이 많이 죽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롱펌에 있어서 숏머리에서 아이롱펌은 이 골든 포인트 있죠. 여기만 연출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볼륨 매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저는 주력을 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피카의 롱 아이롱은 굉장히 길고 네, 좋아요. 그래서 자, 16mm입니다. 16mm로 네, 뿌리를 자, 이렇게 살리신 다음에 그냥 속성으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바로 뿌리 살리신 다음에 네,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16mm로 네, 이 부분은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끝부분에서 조금씩만 예, 약간의 디스커넥션 층이 있어서 예,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여기서 공회전 하시면서 열의 면적을 활용하셔서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부터는 길게, 네, 네, 길게.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은 길잖아요. 그래서 길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천추각도 90도, 16mm입니다. 16mm를 가지고, 네, 자, 45도. 하나, 둘, 셋.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자.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웨이브를 강하게 주고 싶어서 슬라이스를 약간, 예, 기존에 제가 두껍게 떴었잖아요. 그거보단 약간, 예, 얇게 떴습니다.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부터,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는요, 자, 보시면, 네, 요게가 많이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슬라이스를 두껍게, 네, 두껍게, 네, 두껍게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두껍게 뜨시고요. 자, 16mm로, 네, 그래서 숨은 한번 이렇게 건조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연예인 덮개 있죠? 이 친구로 여기를 꼭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나면 더 많은 볼륨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보이시죠?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바로 속성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러면 뿌리가 확실하게 많이, 많이 살아요. 네, 내가, 이 부분은 웨이브를, 뿌리를 확실하게 살려줘야 되겠다. 이럴 때는 덮개 이런 거 활용해 보세요. 네, 굉장히. 많이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볼륨이 많이 살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찝어주시면 네, 더 좋겠죠? 네, 자, 돌돌돌도 한번 해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수분이 올라가고 내려오시면 굉장히 많은 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예쁘죠? 네, 또 다음 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트가 들어간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자, 길게 슬라이스를 얇게 뜨는 게 아니라 길게 떠주세요. 그리고 천추각도 보시나요? 90도. 천추각도 90도 직각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16mm로 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덮개 아이롱 있죠? 이 친구로 활용하시는 게 조금 더 확 극대화가 돼요. 하나, 둘, 자, 수분 약간 뜨겁다 그러시면 한번 날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한 번만 더 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저는 바로 와인딩. 네, 이렇게. 자, 여기서 살살 돌리셔서 하나, 끝이 글러브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저는 여기를 조금만 더 주고 싶어서 덮개 아이롱 활용할 거예요. 하나, 둘, 자, 뜨겁다 하시면 하나, 둘, 이렇게 수분 날리시면서 네, 자, 돌돌돌 이렇게 하시면 와, 진짜 윤기 많이 나네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째예요. 다섯 번째 또 한번 다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네, 여기까지만 포인트를 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쉽게 쉽게 와인딩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글러브가 내 앞쪽으로 오면 한번 찝어주세요. 자, 수분이 뜨겁다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확실히 살렸어요, 뿌리를. 그 다음에 제자리에서 그냥 네, 와인딩. 자, 여기서부터 약간의 디스커넥션 네, 층이 있으니까 끝을 조금씩 2초씩만 네, 이렇게 하시고 글로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안에서 쪄주고 밖에서 또 열이 나고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해서 보시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넘쳐놓고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파트, 그러니까 우측으로 우측 파트로 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굳이 볼륨이나 뭐 이렇게 크게 살릴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수분 조절은 제가 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길게 그냥 잡으셔서 지금부터는 그냥 펌을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19mm 굉장히 길죠. 네, 근데 가볍습니다. 자, 이 친구로 저는 옆에가 튀어나오셨기 때문에 굳이 웨이브를 강하게 안 넣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펌을 하면서도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네, 이 아이롱 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19mm로 자, 하나 하셨고요. 그러니까 너무 땡글땡글하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자연스럽게 자, 백에서 앞에 페이스 라인까지 해서 그냥 19mm 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끝. 자, 우측으로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좌측입니다. 좌측 폴리 이렇게 분사할게요. 그리고 자, 앞에 페이스 라인이죠. 네, 프론트에서 백파트까지 제가 네, 저희 피카의 아이롱은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19mm입니다. 19mm. 자, 예쁘죠? 롱 아이롱이 굉장히 예뻐요. 황금 색깔로 되어 있어서 기분도 굉장히 좋고요. 자, 19mm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숏 줄마 스타일은 굉장히 쉬워요. 저희가 하기가 네, 포인트만 네, 포인트만 어디에 내가 포인트를 줄 건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네, 뒤로 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웨이브가 필요진 않죠. 볼륨감만 살짝 주면 되니까 19mm로 자, 여기서 끝에 한번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저는 와인딩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앞에 열, 열 개를 해서 제가 주마 스타일의 아이롱을 끝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아이롱 펌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저 바로 염색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에스코티아 옷이 염색약이 있어요. 에스코티아 옷이 염색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8.18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쉬 블루예요.
그러니까 약간 블루 애쉬라고 해야 되겠죠. 블루가 있으면서 애쉬예요. 거기에 0.88 블루를 제가 10% 탔어요. 그러니까 얘가 60g이면 얘가 6g이겠죠. 거기에 산화제 6%에서 1:1로 해서 지금 도포해 볼게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는 흰머리가 90%예요. 네, 뒤에는 그래도 제가 볼 때 한 흰머리가 40% 정도, 그러니까 흰머리가 60%, 까만 머리가 40%, 앞쪽은 흰머리가 90%, 까만 머리가 10% 정도인 고객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그 오시 염색약 에스포티아를 가지고 블루 애쉬를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도포할게요. 자, 그냥 아이롱 펌 한 대에서 그냥 바로 제가 염색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총 타임은 제가 35분 볼 거예요. 근데 20분 후에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2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나서 나머지 또 이렇게 도포하시면 뿌리 부분만 밝으면서 센치 커버는 다 되겠죠. 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해서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엑스포티아의 옷이 염색약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밝게 세지 커버로 해서 저희 엑스포티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타임은 35분 볼 거예요. 후에 깨끗하게 샴푸하고 나와서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많이 자랐네요. 이렇게 이게 탈색 머리이면서 지금 백모였었던 머리들이 약간 애쉬, 그러니까 블루 애쉬 쪽이 보여요. 이제 또 밖에서 사진 찍으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펌이 자연스럽게 예쁘게 잘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 있죠? 이 친구는 라이트예요. 딥하지가 않고. 그래서 근데 이 친구로 이렇게 하시면 컬러도 더 반짝거리게 해주고요. 웨이브도 더 보이시죠? 이렇게 반짝반짝.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하고요.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들이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한번만 와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흰머리가 다 커버가 됐습니다. 그렇죠? 약간 푸른빛이 돌면서 흰머리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원장님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